모든 흐름은 공통적인 법칙이 있는데요. 잘 모르시면 그냥 음양이라고 답하시면 됩니다. 역사를 끌고 가는 음양은 무엇이냐? 마음과 몸입니다. 바로 뿌리 찾기, 뿌리에 대한 집착이 굉장히 심합니다. 역사도 흐름을 갖고 있습니다. 근데 역사는 사이클이 굉장히 깁니다. 500년 이런 단위로 사이클이 길기 때문에 경험을 못 합니다. 그래서 사람이 그 역사의 흐름 속에 있으면서 역사의 방향을 잘 몰라서 역사의 흐름을 타지를 못하면 망하는 것이죠. 역사의 흐름에도 법칙이 있습니다. 모든 흐름은 공통적인 법칙이 있는데요. 잘 모르시면 그냥 음양이라고 답하시면 됩니다. 사람 사는 이야기가 다 음양으로 되어 있습니다. 밤낮 이것도 음양이고요. 사계절도 음양입니다. 그런데 역사를 끌고 가는 음양은 무엇이냐? 인간에게 두 요소가 있는데요. 마음과 몸입니다. 산다는 것은 마음 챙겼다가 몸 챙겼다가 하는 겁니다. 그런데 역사를 길게 보면 한 500년, 600년 이렇게 주로 마음을 챙기는 시대 한번 휙 지나갑니다. 그리고 그 마음을 챙기는 시대가 지나면 몸을 주로 챙기는 시대로 또 한 500년, 600년 이렇게 옵니다. 그 다음에 또 마음을 주로 챙기는 시대로 또 이렇게 역사가 흘러가는데요. 우리는 역사의 흐름 속에 있는데 지금 어디에 있는지를 알아야 하는데요. 몸을 주로 챙기는 시대 초기에 있다면 아무리 발부둥쳐도 몸 챙기는 방식으로 살아야지 다른 방식으로 살면 적응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럼 지금 우리는 몸을 챙기는 주로 챙기는 시대에 와 있나요? 마음을 주로 챙기는 시대에 와 있나요? 지금의 역사는 지구가 하나의 역사로 합류되어 있습니다. 지구의 인류 역사는 지금은요 유럽의 역사에 합류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을 알려면 유럽의 문화를 알아야 되는데요. 지금 우리는 그러면 유럽 중심으로 볼 때 몸을 주로 챙기는 시대에 와 있습니까? 마음을 주로 챙기는 시대에 와 있을까요? 몸이잖아요. 그렇죠? 불쑥 마음이라고 했다가 좀 생각해 보면 아닌 것 같고 그래서 몸인 줄 아는데요. 뭐 젊을수록 더 잘합니다. 예, 몸짱 이런 말 하지 않습니까? 마음짱 없습니다. 얼짱 이런 말도 있고요. 못된 거는 용서한대요. 요새 사람들. 못생긴 건 용서할 수 없다. 이런 완전히 몸탈행입니다. 몸 챙기는데 제일 필요한 게 돈이죠. 그래서 오늘날 돈이 제일 귀한 존재가 귀한 가치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 몸 챙기는 시대는 온통 돈탈행이라서 알게 모르게 사람들이요 돈의 노예 비슷하게 돼버렸습니다. 기준이 다 돈이라고요. 어떤 직장이 제일 좋은 직장인가요? 연봉 높은 데죠. 오래 할 수 있고 연봉이 높고 안정되고 이런 직장이 최고죠. 어떤 옷이 좋냐? 비싼 옷이 좋습니다. 모든 것이 돈 기준입니다. 그런데 몸을 주로 챙기는 시대가 한 500년 이렇게 간다고 할 때 우리는 지금 어디에 와 있느냐? 예. 끝부분에 와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몸을 챙기는 끝부분에 와 있으면 과거와 같은 방식으로 살면 망하는 겁니다. 빙상 그 경기하는 사람들 빙글빙글 도는데 직선 코스에서는 열심히 달리지 않습니까? 회전 구간에 열심히 달리면 그건 다 망합니다. 그때는 속도를 줄이고 조심조심 이렇게 회전을 해야 살아남지 열심히 달리면 안 되죠. 그래서 우리는 열심히 하는 사람이 성공하는 것 같아도요. 열심히 할수록 빨리 망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역사에 어디에 와 있느냐에 따라서. 근데 오늘날은 역사가 어디에 와 있을까? 오늘날은요. 몸 챙기는 시대의 끝부분에 와 있다면 어떻게 우리가 그걸 알 수 있느냐? 과거에 몸 챙기는 시대의 끝부분에 나타났던 문화의 현상이 오늘날에 그대로 나타난다면 우리는 몸 챙기는 시대의 끝에 와 있다라고 말할 수 있죠. 그래서 과거에 보니까
몸을 주로 챙기는 시대의 끝부분에 왔을 때 나타나는 특징이 있습니다. 몸을 주로 챙기다 보니까 인간성이 파괴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함부로 다투고 싸우고 그리고 공통적으로 친구가 없어집니다. 왜 친구가 없어지느냐? 몸 챙기는 시대는 돈 챙겨야죠. 돈을 챙기려면 경쟁해야죠. 그러니까 가까운 사람일수록 오히려 경쟁 상대입니다. 입학 동기는 친구 아닙니까? 그렇죠? 네, 아닙니다. 성적 경쟁, 장학금 경쟁, 치열한 경쟁자죠. 입사 동기는 친구겠죠. 친해야 될 친구인데 승진 경쟁의 가장 큰 적입니다. 겉으로만 친구지 속으로는 적인 겁니다. 그래서 친구끼리 대화를 해도 꼭 무슨 나를 저주하는 듯한 그런 말들이 이렇게 뼈 있는 말이 들어있고요. 친구들하고 사귀어봐야 스트레스 받고 좋을 일 없습니다. 그래서 혼자 밥 먹고 빨리 집에 가는 거죠. 집에 가서 개 데리고 놀죠. 개가 훨씬 사람보다 좋습니다. 왜 그렇게 됐을까? 이제 사람이 싫어지는 시대가 돼버린 겁니다. 다 경쟁자이니까요. 그래도 혼자는 못 사니까 사귀어야 되잖아요. 어떻게 사깁니까? 안 사귈 수는 없는데 경쟁적으로 사귄다고요. 어떻게 경쟁적으로 사귈 수 있냐? 정보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개인정보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저쪽에 계시는 분은 가만히 보니까 조용히 앉아 있긴 하는데 그 삼촌이 정계, 재계 어마어마한 영향력을 갖고 있다. 빨리 사귀어야죠. 그렇죠? 열심히 사귀고 있는데 그 삼촌 그저께 돌아가셨습니다. 나도 돌았어야죠. 더 이상 사귈 필요 없죠. 개인과 개인이, 기업과 기업이, 국가와 국가가 거의 그런 방식입니다. 연애도 비슷합니다. 연애도요. 그냥 연애하면 경쟁력이 없습니다. 개인 정보를 잘 활용해야죠. 어떤 사람이 20억을 들어있는 통장을 갖고 있다는 정보를 알았다. 열심히 사랑해야죠. 그렇죠. 사랑하다가 보니까 또 정보가 들어왔어요. 저쪽에는 40억 통장이 있다. 빨리 바꿔야죠. 울면서 뭐 미련 부리고 이렇게 하면 경쟁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헤어집니까? 쿨하게 이제 헤어지는 거죠. 이렇게 돼버리니까요. 사람들이 엄청나게 외로워집니다. 결혼만 하면 이제 외롭지 않겠지. 그것도 보장이 안 됩니다. 그래서 사람이 외로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요. 마음이 꽁꽁 얼어붙었습니다. 이럴 때는 어떻게 되느냐? 이럴 때는요. 경쟁이 치열할 때는 한국 사람들이 이 능력이 없었어요. 한국 사람들은 경쟁력이 없습니다. 이게 한국 사람의 체질입니다. 친구 보증서 줘서 같이 망하고요. 뭐 그런 사람은 경쟁시대에 살 수 없는 거죠. 그런데 이제 온 세계 사람들이 마음이 완전히 얼어붙었습니다. 외로워 고독해서 못 견디는 이런 시대에 왔다고요. 그런데 이상하게 몸을 못 챙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로 한국 사람입니다. 굉장히 독특합니다. 한국 사람들은 몸을 잘 못 챙기고 마음을 주로 챙깁니다. 아주 옛날부터 마음 챙기는 선수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그런다고 싸우다가 야 임마 네가 인간이가 제발 인간 좀 되거라 이놈아 이러면 서양 사람들한테 그런 욕하면 큰일 난대요. 네가 인간이냐 이러면 거울 꺼내갖고 본대. 네 눈에 이게 원숭이로 보여? 모독을 받았다고요. 총을 쏠 수도 있는 사건이 되는데 우리는 얼굴 보고 하는 말이 아닙니다. 마음을 기준으로. 네가 인간의 마음을 가졌느냐? 인간 아니다. 제발 인간 좀 되거라. 그래서 우리는 5000년 전부터요. 인간의 마음을 챙기는 훈련이 되고 있었습니다. 인간의 마음을 안 가지면 짐승이라고요. 짐승. 짐승은 동물이라는 뜻이 아니고 인간성을 상실한 비인간적인 인간을 짐승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짐승으로 살 수 없죠. 그래서 쑥하고 마늘 가지고 햇빛 안 보는 데 가서 돌을 닦는다는데요. 돌 닦는다는 게 인간의 마음을 회복하는 겁니다. 그래서 나오는 거죠. 21일 동안에. 그래서 그 곰이 인간 됐다고 하는데요. 곰한테 쑥을 먹여서 인간 되는 건 아닙니다. 인간성을 잃어버린 짐승같이 돼버린 우리들이 인간성을 회복하는 이런 훈련이 옛날부터 돼서요. 불교가 이제 동굴의 역할을 했고 또 유학도 동굴의 역할을 했고요.
오늘날 한국 기독교는 굉장히 독특합니다. 산에 동굴 만들어 놓고요. 기도원이라고 이름 붙이고 밤샘 기도하러 다닙니다. 다른 나라에 없는 독특한 이런 문화 때문에 아직도 한국 사람들한테는 그 따뜻한 마음이 좀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 문화는 말이죠. 전에는 무시당했던 문화인데 지금은 달라집니다. 한국 사람 연애할 때 보니까 연애하는 방식이 다릅니다. I love you라고 안 하고요. I도 love도 you도 빼버리고 그냥 love 한마디만 합니다. 사랑합니다 이런다고요. I love you는요. 내가 너를 사랑하는 겁니다. 사랑해서 한 집에 살아도 너는 너고 나는 납니다. 한 집에 살아도요. 그래서 서양 사람한테 그 부부간에 선물할 때요. 하나만 하면 안 됩니다. 제가 책을 한번 그렇게 해서 선물한 적이 있는데요. 스미스 씨 부부에게 굉장히 당혹스러워합니다. 그 사람들은요. 사람이 둘인데요. 한 권 주냐. 네. 아니 부부인데 한 권이면 되지. 아니 우리 헤어질 때는 어떡하라고. 책을 찢어야 되냐. 뭐 이런 식으로요. 한 집에 살아도 둘이라고요. 우리는 사랑합니다. 그러면 하나 돼버려요. 하나 되면 어떻게 희생을 합니다. 부모가 자녀한테 희생하는 거는 하나기 때문에. 그래서 한국 문화는 드라마나 이런 데 보면요. 연애할 때 희생하는 연애를 합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대개 목숨을 바칩니다. 죽어준다고요. 그 죽는 모습도 보면 아주 독특합니다. 저 미스터 선샤인 거기 보니까 세 남자가 한 여자를 사랑하는데요. 세 남자가 다 죽습니다. 근데 죽을 때 보니까 굉장히 행복하게 죽습니다. 그 여자를 위할 수 있다면 난 행복하다. 굉장히 바보 같은 건데 외로워 죽겠다가 보니까요. 눈이 확 뜨입니다. 나도 저런 사랑 한번 받아봤으면 죽어도 소원이 없겠다. 이것이 오늘날 한류라는 문화로요. 세계를 들끓게 하고 있다고요. 세계가 들끓습니다. 상상을 못할 일들이 일어났다고요. 무엇을 의미하느냐. 몸챙이는 시대가 끝나간다. 다음에 마음을 챙기는 시대가 왔다. 그럼 어떻게 되나요? 마음 챙기는 선수가 한국인이다. 그러면 이제는 성공을 하려면요. 한국에 와야 됩니다. 전에는 성공하려면 누가 미국에 먼저 가느냐 여기에 달려 있었다고요. 이제는 바뀝니다. 마음 챙기는 시대가 오면 마음을 제일 잘 챙기는 사람들이 앞서가게 돼 있습니다. 정치 어떻게 하면 잘할까? 지금 우리 정치는 어떻게 하나요? 서양 민주주의 계속 왈가왈부하고 있지 않습니까? 해답은 이제 딱 나와 있습니다. 세종대왕 연구하면 그게 해답이 다 있습니다. 교육 지금 교육이 엉망이지 않습니까? 교육할수록 인간성이 더 나빠지는데요. 교육은 어떻게 하면 될까요? 퇴계 선생한테 해답이 있다고요. 이제 한국에 해답이 있습니다. 경영은 어떻게 하면 될까요? 지금 다 서양의 경영 원리 뭐 이런 거 보는데요. 경주 최부자 이런 데서 뭘 찾아내야 됩니다. 이제 시대가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멸망으로 가느냐 어마어마한 그 영광의 길로 가느냐 기로에 서 있습니다. 특히 한국의 지도자급에 계시는 분들은 굉장히 신경을 써야 되는 그런 시대가 됐습니다. 기본적으로 한국인의 정서는 어떤 거냐? 왜 이렇게 독특하냐? 이렇게 두 가지 멸망과 영광의 기로에 놓이게 된 근본 원인은 뭐냐? 바로 우리의 정체성에서 찾아볼 수가 있겠습니다. 대밭에 가보면요. 대나무가 이렇게 자라고 있는데 이 두 그루가 자라고 있는 것으로 보이잖아요. 그렇죠? 대나무 두 그루가 있다. 이거는 누구나 뭐 당연한 이야기로 보이는데요. 사실은 오른쪽에 보면 지하에 한 뿌리로 되어 있습니다. 지하에 한 뿌리가 더 중요한가요? 지상에 그 줄기 쪽이 더 중요한가요? 어느 쪽이 더 중요합니까? 지하가 더 중요하죠. 그럼 지하의 한 뿌리 기준으로 보면 이게 두 나무라고 할 수 있나요? 두 그루라고. 못하죠. 이것이 너고 이게 나면 우리가 남남이라고 할 수 없는 거죠. 우리가 남이가 이런 사람도 있습니다, 또. 그런데 한 뿌리가 없다라고 봐버리면 어떻게 되나요? 우린 남이죠. 이것이 개인주의의 시작입니다. 그래서 남이라고 결정하고 보이는 세계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사람이 대표적으로 유럽인 일본인입니다. 일본인은 이상하게 역사적으로 유럽인하고 정서가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안 보이는 뿌리를 중시하는 독특한 사람들인데요. 지금도 뿌리를 굉장히 중시해서요. 족보 만듭니다. 세계에 족보 만드는 사람 없습니다. 다른 나라 사람들이 족보 만드는 걸 알면 바보로 생각할 겁니다. 경제적으로 전혀 의미 없는 그런 걸 열심히 만들고 있다고요. 바로 뿌리 찾기, 뿌리에 대한 집착이 굉장히 심합니다. 그러니까 저 일본인이나 유럽인은 그 합리적으로 파고 들어갑니다. 너는 너고 나는 나다. 그래서 너의 입장은 이렇고 내 입장은 이렇다. 이야기가 그렇게 딱딱 합리적인데요. 우리는 너도 아니고 나도 아니고 애매모호해진다고요. 그래서 한국 사람들은 요 따지는 걸 잘 못합니다. 네 거 내 거 이런 거 잘 못 따집니다. 밥을 먹어도 뭐 적당히 한 사람이 내고 뭐 이런 식이지 정확하게 잘 못하고요. 그렇게 따지면 또 좀 불안해지고 이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실은 네 거 내 거에 대한 명확한 구분이 없기 때문에 공사 개념이 없다 뭐 이런 식으로 욕을 하기도 하는데 그거는 본질을 몰라서 하는 이야기죠. 한 뿌리니까 본질적으로 우리가 남도 아닙니다. 어떤 여학생이 미국에 유학을 가가지고요. 룸메이트는 미국 여자였어요. 근데 미국 여자의 이 치약을 짜라가지고 이빨을 닦았습니다. 그럼 미국 여자가 그걸 봐버린 거예요. 야 도둑아. 뭐라고? 도둑이라고? 도둑이 뭐가 도둑이냐? 남의 거를 말없이 지가 가지고 가거나 쓰거나 하면 그건 도둑 아니냐? 할 말이 없잖아요. 논리적으로 따지니까. 그러니까 이 한국 아가씨가 뭐라고 했냐? 네가 인간이가 이러고 있냐? 그거 당연한 걸 가지고 그걸 따지면 그 인간도 아니죠. 그래서 이게 문화가 이렇게 다릅니다. 저 유럽인 일본인은요. 단일한 존재입니다. 나는 나고 너는 너니까 단일적 사고를 한다고요. 근데 우리는 이중적 존재가 됩니다. 이중적 존재. 뭐가 이중적 존재냐? 안 보이는 뿌리도 나고 지상에 보이는 것도 나고 내가 둘인 겁니다. 눈에 보이는 이거는 얼마 있다가 늙어 죽고 하겠지만 이 뿌리는 언제까지 있나요? 얼마만큼 클까요? 이건 무한하다고요. 그래서 무한하를 하다는 걸 하라는 말로 씁니다. 우리말로요. 그리고 뿌리는 언제까지 있습니까? 늘 있는 거죠. 늘. 그래서 하늘이라고요. 나의 본질은 하늘이다. 그렇죠? 외형적으로는 요 모양 요 꼴이지만 본질은 하늘이다. 이게 한국인의 특징입니다. 이 본질 지향적인 이런 것 때문에 본질에서 보면 둘이서 니는 니고 나는 나도 이게 안 되니까요. 우리 집에 가자 이렇게 말하지 내 집에 가자 안 그럽니다. 우리 아버지 이런 말을 쓰지. 그래서 요새는 자꾸 서구식으로 합리주의로 자꾸 바뀌어가지고 그건 틀린 말이다. 내 집에 가자 이렇게 해야 된다. 내 아버지 이렇게 하라고 이제 자꾸 가르치더라고요. 보니까. 근데 그거는 우리 정서도 아니고요. 그것이 옳은 말이냐? 아닙니다. 대나무는 하나로 된 뿌리가 있는 거잖아요. 있는 걸 없다고 하면 그건 틀린 거죠. 대나무니까 한 뿌리지. 다른 나무는 그런 거 없잖아. 그죠? 다른 나무는 다른 방식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 꼬지를 계속해서 여러 나무가 돼도 그것도 같은 방식으로 가지 연결되는 거고요. 씨로 연결되는 거고 다른 방식으로 하나로 연결되어 있는데 개체라고 보고 개인주의를 발달시키고 너는 너고 나는 나다 이렇게 판단한다는 것은 잘못된 판단이라고요.